신선생, 예. 아니 춥다면서 맨발로 또 거기 앉아 있어. 추운데 창문 열고 잠깐 봐요. 춥다더만은 추운 것도 아니에요? 예, 춥지요. 추워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식량이 과일이잖아요. 예. 과일 먹을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좀 사러 가야 돼, 도매장으로. 신선생 먹는 양이 소보다 많아. 소가 풀 때도 먹듯이 신선생이 얼마나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감당이 안 돼. 아, 제가 그렇게 많이 먹어요. 적게 먹는 자 저렇게 먹는 줄 알았어. 생각했는데요. 예. 신선생이 금방 요거만 되겠다 싶으면 어느새 보면은 이 감은 나중에 보여야지 하고 내가 다섯 개 남겨놓은 거 훌라당 거다 먹어치웠더라 신선생이. 그러니까 오늘 과일을 좀 많이 사서 예. 예. 좀 겨울에 이 겨울이 12월에 말이라요. 좀 있으면 우리 그 다니지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과일 사러 갑시다. 진주장으로. 그럼 빨리 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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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저기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명상? 그래요, 좀 해요. 예. 예. 예.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난 진주 쪽에 도매시장 가려고 했는데 그 진주 도매시장보다는 마산이 너무너무 잘해주거든. 가격도 그러고 마산까지 가게 됐어요. 신선생님 아이고, 여기 얼었네요. 딱 얼었죠? 예. 추워요 날씨가. 우리가 이제 더 지나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다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식량을 넉넉하게 지금 사갖고 와야 돼. 예. 예. 빙판 조심해야 되겠네요. 빙판 조심해야 돼요. 신선생님, 뭐 먹고 싶어요? 아, 맛있는 거 망고하고요. 이제 키위하고요. 가서 한번 보죠. 뭐, 또 있으면요. 그럴까요? 예. 날씨가 새벽에는 보니까 영하권이에요, 여기는. 아주 추웠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주변에 나무도 좀 주워다 떼고 좀 준비를 해야 돼. 이집 주변에만 나무 주워다 떼도요. 겨울에 충분히 따뜻하게 잘수 있어요. 상태는 어떠세요? 예, 가볍고요. 아주 좋습니다. 뭐 지금 뭐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어요? 예.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드세요, 물 좀. 예, 목이 마르니까요. 아, 물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뭐지? 아침밥은 물이고요. 점심이 과일인데 오늘은 마산청가에 가서 과일 좀 내놓으라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오죠. 예. 야채식하고 과일식만 하면서 저는 몸무게가 지금 한 8kg에서 9kg 사이 빠졌고요. 한 9kg 빠졌구나. 하여튼 뭐한 60에서 빠진 셈이니까 8kg. 선생님은 몸이 어떻게,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저도 좀한 1, 2kg 빠졌는 것 같네요. 원래부터 친선생 몸무게가 보니까 뭐 60kg도 안 되더만, 처음부터. 그쵸? 근데 내가 보니까 신선생님이 혈색이 좋아졌어. 혈색이요, 더 맑아졌어요. 인정해요? 예. 저도 혈색이 좀 맑아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맛있는 과일식을 하니까요. 얼굴이 피부가 좋아졌고요. 네. 예. 그리고 과일에 있는 그 빛 에너지를 먹잖아요. 예. 에너지 자체가 그 사람의 그런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눈에는 현상적으로 예. 그죠? 빛이 발산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예. 그래서 맑은 채소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맑죠. 예. 에너지가 예. 맑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주름은 많이 생겼어요. 주름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좀 밝은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출발합시다. 예. 계속 먹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마차를 줘가지고. 봐요, 봐요, 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맛있어요? 많이 샀어요? 예. 우리 보살님 굉장히 진짜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늘 여기서 마음이 편해갖고 마산까지 왔어요. 아, 그래. 예. 우리 이제 과일만 먹으니까, 네. 진짜. 야, 잠깐만 있어라. 야. 요 차가 있지, 가만 박스 있지. 아, 그거 스님 한 박스 올리. 예, 요 첨가물이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이 집에. 아, 우리 많이 샀어요. 사과, 골드 그린 키위, 스위티, 그 다음에 애플, 망고, 이렇게 샀어요. 보살님이 딸기하고 서비스를 주신대요. 사과하고. 감사해요, 보살님. 네. 선생님, 예. 이제 요거면은 이제 12월 달에 추운데도 고생 예. 안 하고 예. 먹으면서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예. 확실해요? 예, 열심히 공부할게요. 열심히 할 거예요? 예. 농띠 안 피우고? 예. 그리고 앞에 치우는 거, 그 나무 같은 거 다 치울 거예요? 예. 그래요. 하기만 과일 먹으니까 좋은 과일을 사다 줘야 돼. 우리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거라. 아, 그렇게. 물론 계산하셔요, 네. 신선생님. 예. 싸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 농산물 첨가 이번 47번인데, 예. 이분은 막 퍼주다가 어떻게 그래도 먹고 사는지 난 신기해 죽겠어. 아드님들도 엄청 있잖아요. 예. 진짜 아드님들도 사람들이 참 괜찮아, 성품이. 예. 그래, 우리 보살님은 이래 몸이 아프셔도 매 남 못 줘가지고 막 오기만 하면은 참 맞죠? 예, 너무 좋아요. 신선생, 우리 예. 서비스는 뭐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아, 그 딸기하고요, 뭐 귤하고요, 뭐 또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사과 한 박스. 예. 그 귤도 한 박스 줬죠? 예. 그리고 저기 딸기 두 소쿠리 주고. 예. 아, 이번에 뭐지? 다른 데서는 사봤자 국물 하나 없어요. 예. 귤 하나 안 준다니, 공짜로. 여기는 오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공짜로 준다니까. 예. 나는 맨날 놀다. 조합전에 생각나죠. 골든키 한 박스 샀는데 예. 망고 한 박스 줬잖아요. 예. 할 말이 없어요. 골든키보다 망고가 더 비싼데. 망고, 그 비싼 망고를 공짜로 주셨어. 뭔가 바뀌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굉장하죠, 그죠? 예. 잘 보관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은 완전히 이제 과일식이 할 수 있겠네요. 예. 과일을 잘 사가지고 예. 흐뭇하죠? 예. 됐어요, 갑시다. 예. 오늘 이거 식사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요거를? 예. 다 먹을 거라. 예. 배고파요. 배고파요? 예. 딸기하고요. 예. 이거 딸기 이거 공짜로 얻었어요. 사과도 공짜로 얻었고요. 이거 샀어요. 망고랑 키위 이렇게 갖고 오늘 예. 이렇게 식사합시다. 예. 배고프죠? 예. 얼른 깎아요. 예. 깎아서 먹읍시다. 예. 예. 망고? 예. 이래 깎아오면 되는가? 좋아요. 사과 깎듯이. 이거 좀 약간 숙성 더 돼야 되겠다. 예. 좀 더 맛있겠는데? 근데 그쪽 지방에서는 완전 덜 된 거 있잖아. 예. 그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먹더라고요. 예. 즐기더라고. 그걸 빨개져야 되는 모양이네. 파란 거를 또 이렇게 예. 식사처럼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 조금 숙성되면 부드러워지니까. 예. 이렇게 망고는.
신선생 좋아하는 망고 왔네요. 예. 이건 이거 드세요. 예, 알았어요. 딸기, 딸기도 이렇게 갖고. 근데 엄청 싱싱한데? 오늘 금방 따갖고 온 것 같은데? 맛 좀 봐라, 딸기. 예. 맛있네요. 싱싱하고요. 아, 새콤하게 맛있다, 그죠? 딸기 원래 이렇게 뒤집어지면 맛있다 그랬어. 예. 딸기가. 나요? 예.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과일만 보면 행복해요. 과일만 보면? 예. 그래서 불 하나 없이 그 과일식은 나보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딱 과일 좋아하면서 그게 벌써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런 쪽으로 이거 만약에 너무 시면 꿀 좀 해서 먹어도 돼요. 쉬진 않네. 안 쉬죠. 원래 이제 겨울이 철이잖아요. 제철. 예, 맞아요. 딸기에. 예. 비닐하우스 재배. 예. 숙성이 덜 된 것 같은데? 이거 그린키는 아메랑 끝내주겠네. 오늘 점심 공양입니다. 예.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알콩냥 맛있게 하고요. 예. 이제 나무 치워야 돼요. 예. 그 준비합시다. 예. 예, 잘 먹고 저희도 공연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기서 세포밖에 안 남았어. 네, 이제 다 됐다. 이제 쌀도 갑시다.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추운데 선생님 계곡으로 간 것 같네. 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물 뜨고 아마 저기 설거지하러 간 거 같은데, 나 불 떼고 나니까 사람이 또 안 보이네. 찾아가야죠.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 추운 겨울에 일꾼을 하나 잃잖아요? 신선생, 그거 뭐 해고 있어요? 어이? 어? 아, 채소 씻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채소? 아, 이거야. 응. 오늘 저녁에 먹을 거야. 누가 해준다 그랬나?
손님이 못하면 전화도 해야죠. 네, 뭐 채소 먹고 싶어요? 예. 그래, 오늘 저기 가위라고 예. 저 채소 좀 있잖아. 양념 묻혀가지고 그래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오후에 추워. 예. 빨리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야채를 뭐 예. 골로 고른 걸 빡빡 문대. 그냥 씻어도 되는데. 아, 이거 흙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그런 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맞아요. 죽지는 않죠. 저기, 불 좀 떼놨어요. 예. 그리고 저 바켓에다가 물 떠갖고. 예. 바켓에 물 아직 안 떠놨죠? 예. 아, 떠났어요, 저기요? 떠났어요? 예. 내가 바켓에 물 하나 들어줘요? 예, 하나 들고 가야죠, 당연히요. 제가 우리 들고 다. 아, 신선생 갈수록 뭐 힘이 좋아지더만 왜 또 그래? 갑자기 힘이 없다고 또 센 거래요. 예. 네? 어서 씻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어두워지면 이제 여기 산 중에는 예. 추워서 안 돼요. 예? 그놈의 그 이파리 하나 가지고 10분 걸린다. 이파리 하나 가지고. 예? 다 씻어 가요. 배추 이파리에 하나 걸린다니까 시간이. 하, 참네. 깝깝하네. 아, 여기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예.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예. 예. 고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명상하면서요. 성주 스님의 잔소리도 없고? 예. 스님의 잔소리 안 듣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조용하게 계곡이 가가지고 제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죠. 피신도 쉬고, 근데 그래 쉽지가 않을 건데. 예. 찾아내잖아, 어김없이. 맞아요. 이게 온도가 너무 영하권으로 떨어져가지고 예.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 응? 지금 별로 춥지는 않는데. 예. 춥지 않아요? 예. 그럼 뭐 장갑 이제 장갑도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해요. 맨손으로 춥지도 않으면. 아, 그건 안 되지. 맨손. 그게 안 돼요? 예. 근데 배추 이파리가 이렇게 그 벌레가 먹었어 이래요? 그 벌레가 먹었죠. 뭐 야간치면 벌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배추 같은 거. 아, 겨울에도 이거 먹는 벌레가 있는 거야? 이 추운데. 배추 벌레가 있잖아요. 예. 그 배추 벌레가 가을에 이미 다 먹었어. 예. 먹고 예. 지금은 못 먹지 추워서 저거들도. 예. 죽었을 거야 이제. 맞아요. 불쌍해요? 예. 쥐들이 예. 그러니까 마루 바닥 밑에서 살더만. 예, 맞아요. 그 우리 마루 있잖아요. 예. 그 아구기가 있잖아. 예. 그 밑으로 구멍을 파고 들어갔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식구가 일가족이 한 일곱 이상이야. 아, 최소. 아, 대식구네요. 응. 잡을까요? 아휴, 겨울에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지. 추운데. 그래서 살려줘요? 예. 내가 안 그러면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우리 스님 덕분에 쥐들이 살아가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요. 그 요번에 신선생 와갖고 웬만한 거 막 다 그냥 뿌려주는 바람에, 어? 보리고 기리고 막 싹 뿌려주는 바람에 애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가족이 많이 늘었어. 예, 쥐들도 아마 스님한테 고맙게 생각할 거라요. 아니에요. 신선생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예. 나는 쥐들을 별로 이렇게 이뻐하지는 않아요. 이뻐하진 않아요? 예. 아무래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요. 뭐 쥐라든가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가만히 명상해 보면요, 쥐나 사람이나요 동물에 갑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뭐 이 세상에 원수나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그 쥐는 전염을 시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훔쳐 먹잖아 사람 식량을. 뭐 사람이 좀 나누어주면 되죠. 뭐 쥐한테. 쥐한테 우리가 반감 살 필요는 없거든요. 반감 살 필요 없다고요? 예. 쥐가 뭐 우리한테 잘못했는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게 있지. 훔쳐 먹잖아. 식량을 얼마나 많이 훔쳐 먹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쥐의 입장을 대보면요, 쥐를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쥐를 이해해 주라고요? 예. 생각 좀 해볼게요. 오늘 명상하면서 예. 깊게 생각해 보고 답을 얻어서
그때 이야기 할게요. 이제 얼른 가요. 추워서 안 돼. 네, 다 있어요. 그거 내가 가벼운 거 내가 들고 갈란다. 이거 가벼운 거 제가 들고 가려고 했는데요. 안 돼. 네. 가벼운 거 내가 들을 거야. 알았어요. 제가. 그 위에다가 요거 있잖아. 예. 그릇 올리고요. 예. 그리고 다 줘요. 예. 그러니까 무거운 거 물 빨 거기다 꽉 채워가지고 그 들고 와요. 예. 예. 내가 들고 갈게요. 예. 얼른 물 채워갖고 와요. 예. 뭐 바켓에다가 물도 받아놓고 걸레도 빨아놓고 이래난 나 요거만 달랑 들고 가야지. 아, 가야지. 추워지네, 추워져, 날씨도. 나 요거만 달랑 들고 가야 해.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아유, 아유. 에이, 참.